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최근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국에 편입하겠다고 말해 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정부는 한국에 군대까지 보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온갖 보복성 경제 제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중국의 이러한 보복에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대급 초대박이 났다라며 한순간에 한국이 세계 2위 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됐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긴급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 없이 긴급으로 중대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에는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연변 자치주가 한국에 편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분홍색이 바로 연변 자치주인데 면적이 대한민국 절반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모두 잇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핵심 지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이곳을 잃게 되는 순간 중국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북한과의 핵심 교역 창구를 잃어버려 엄청난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변 자치주가 이렇게 갑자기 긴급으로 독립과 동시에 한국에 편입하겠다는 중대 결단을 내린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변 인구 중 무려 50%가 한국계입니다. 이곳은 원래 한국 땅이었죠. 부여와 부곡저, 고구려, 발해의 용토였는데 발해의 중심지였던 만큼 현재까지 발해 관련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할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에도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곳으로 대규모 이주를 했고 3.1운동 전인 1916년에 연변의 조선인은 이 지역 총인구 26만 5천 명 중 20만 명이었습니다. 1930년에는 옌지시, 허릉시, 훈춘시, 황칭현 등 4개 현의 조선인은 39만 명으로 해당 지역 총인구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동북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치주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중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선족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계가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중국 중앙정부는 연변 인프라 건설에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했고 심지어 중국 시민권을 가진 연변인들은 중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쓴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연변에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사상 검열 및 문화 공정까지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얼마 전 연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간판이 큼지막한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혼사 촬영, 한강 예식장, 한강 드레스, 달색 커피 등 모든 간판들이 큰 사이즈의 한글로 쓰여져 있고 중국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자,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갑자기 연변 자치주에 한글 대신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문자로 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마련해 긴급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 마련 이후 연변에 있는 가게들은 기존에 있는 간판을 긴급하게 떼고 한국어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중국어를 말도 안 되게 크게 만든 이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하지 않은 가게들은 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안이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 한국에서 온 스파이로 몰고 가 징역형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의 이렇게 무리한 정책 변경에도 연변 사람들은 참을 인을 되새기며 참았습니다. 그들은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중국 정부에 찍히는 순간 가족들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로 시진핑 정부가 연변 자치주 조선족 학교의 교과서까지 조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연변 자치주 학교들이 사용하던 한글 설명을 모조리 빼버리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 금지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시진핑 정부의 조작된 역사를 배우고 조선족들의 뿌리인 한국의 역사가 뿌리 뽑히려 하자 결국 연변 자치주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연변 자치주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부터 분리 독립을 외치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만 명의 사복 공안들을 투입시켜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고 여론 조작을 통해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 중국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가장 먼저 연변 자치주로 향하는 전력을 차단시켰고 심지어 수도물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전력 문제가 복구된 지 한참이 지나도 연변 자치주에 대한 전력 제한을 풀지 않아 연변 내 조선족들은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디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빅테크 알고리즘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억 중국인 대부분이 쓰는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 중국판 틱톡인 바이트댄스의 더우인, 대표 검색 엔진인 바이두, 중국인이 가장 많이 물건을 사는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의 티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민간 빅테크의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중국 당국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콘텐츠가 노출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검열과 삭제를 중심으로 한 수동적 방식에서 콘텐츠의 흐름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당국에 등록했다면서 총 30개의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알고리즘 목록에는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 더우인, 검색엔진 바이두, 알리바바의 쇼핑 플랫폼인 티몰과 타오바오, 소셜미디어 웨이보,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음식 배달 앱 메이투안 등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대부분 망라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어떤 콘텐츠가 중국인들의 우선 노출될 것인지, 중국 주요 플랫폼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충격적인 결정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잡고 14억 중국인들의 사상 검열을 시작함과 동시에 수차례 독립을 시도하는 연변 자치주의 독립 주도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연변 자치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처럼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 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 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연변 자치주가 한국에 편입되면 중국은 한국에 꼼짝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연변 자치주 주민들이 한국으로의 편입에 대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현재 연변에서 부유층 중 90% 이상이 바로 한국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빙수가게, 삼겹살가게, 커피숍까지 그대로 연변에 들여오는 순간 초대박이 나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제품들을 들여오는 순간 품절되는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연변 자치주의 독립 및 한국으로의 편입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이제 대놓고 한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근처에서는 군사훈련을 시행하던 중국이 연변 독립 소식이 알려진 후 갑자기 대한민국 서해에서도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른 해사국은 항행 안전 정보를 통해 15일 0시부터 20일 12시까지 서해 북부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해사국은 해당 해역 내 4개 지점을 적시하고 군사 임무 기간 내 이 해역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 임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변 자치주의 독립 및 한국으로의 편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서해에서 시행되는 중국의 군사훈련은 한미훈련 기간과 겹쳐 이 중국 대 한미의 대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이 보여준 최신식 무기들은 나이가 빠진 중국산 고철 덩어리를 압도한다면서 중국은 위협만 가할 뿐 실제로 한국과 전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이 한국의 보복을 시작하는 순간 미국이 직접 개입해 중국에 더 강력한 반격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